반도체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도체 뭐 반도체 절연체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고 반도체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에너지 밴드로 한번 이렇게 전자가 꽉 찼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충만대라 그래. 충만대. 꽉 전자가 차 있는 여기는 핵이 있겠지. 전자가 이렇게 딱 차 있어. 그리고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여기를 금시대. 그리고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전도대라고 얘기해요. 전도대. 자, 그러면은 이 충만대의 가장 꼭대기에는 가전자대라는 게 있어. 가전자대. 그러니까 최각 전자가 존재하는 대가 가전자 대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빛, 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요 최각 전자가 자 최각 전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요거를 진성 반도체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에너지를 받아서 최각 전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는 전공이 남고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에너지 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갭. 에너지 갭. 그래서 여기 있던 최각 전자가 요 에너지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자 빠져나간 자리를 홀 전공이라 그러고 여기 존재하는 전자는 무슨 전자다? 얘는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야. 자유 전자. 그래서 요 이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절연체도 되고 도체도 된다. 그러면은 요 이지 값이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은 얼마입니까? 게르마늄은 얼마입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실리콘은 1.1 일렉트론 볼트예요. 게르마늄은 0.67 일렉트론 볼트. 함유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갈륨 아세나이드는 1.43 일렉트론 볼트.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을 한번 보면은 누가 더 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게르마늄이 온도 영향을 많이 받죠. 요 에너지 갭이 작으니까 바로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 실리콘은 이거보다 크잖아. 그래서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게 작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이렇게 커져 버리면은 뭐가 되죠? 절연체가 되는 거야. 절연체가 되고 요게 아주 작거나 없으면 뭐가 된다? 도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 갭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어. 에너지 갭으로. 자, 에너지 갭이 요 반도체들은 요런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게 아주 크면은 절연, 아주 작으면은 도체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전도대라 그러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금지대. 여기는 전자가 꽉 찼어요. 여기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충만대 가장 꼭대기 존재하는 데가 최각 전자인데 그거를 가전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실리콘 결정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실리콘은 최각 전자가 몇 개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실리콘은 최각 전자가 4개라 그랬어요. 4개. 응? 이 최각 전자가 4개다. 그래서 예, 이 실리콘이 갖는 최각 전자는 4개죠. 4개. 그래서 어떻게 될까? 3s에 2개, 3p에 2개. 응? 먼저 얘기했던 3s에 2개, 3p에 2개. 응? 이렇게 4개의 최각전자를 실리콘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 한번 교재에다가 써놨어. 자, 4개 그림이 거기에 3s 2개, 3p 2개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분자가 되면은 분자가 되면은 옆에 애들하고 무슨 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공유결합. 이렇게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각전자가 몇 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쳐볼까? 몇 개지? 8개의 최각전자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결정이 됐을 때 전자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어. 자, 분자일 때 8개. 자, 교재 그림 이해돼? 쳐보면은 동그란 땡 쳐놓은 게 8개 그려져 있지? 그런데 이게요, 결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은, 요 최각전자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갈라지는 거냐? 파울리 베타율이 뭐라 그랬지? 전자 존재하려면은 에너지존이 있어야 된다. 응? 그게 파울리 베타율이었었지.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전자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전자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전자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응? 에너지 준위가 없으면 전자 존재 못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너지 준위로 그렇게 보면은 요게 다 무슨 전자지? 최각에 있는 전자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가전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이거 보여? 요런 전자들이 다 어디에 존재한다고? 여기. 실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밴드처럼 표시한 거야. 이게 실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이 준위가 있어야지 뭐가 있다?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응? 이 준위가 있어야지만이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는 이렇게 많은 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밴드로서 얘기할 때는 가전자대라 그런 가전자대. 알겠어?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뭐라 그런다? 바로 금지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잘 들어. 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전자들이 존재하는 데가 여기지? 무슨 대라고? 가전자대. 그러면은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받든
열을 받든 하면 여기 있던 최외각 전자가 요거에 의해서 자유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유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뭐라 그런다? 전도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갔지. 전자가 빠져나간 이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홀이라 그러는 거, 홀, 홀. 그래서 여기서는 전공이 남는 거야.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진성, 일대 항상 요거하고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지? 올라간 이유는 뭘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라든가 열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는 무슨 전자라 그랬어? 자유전자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는 무슨 전자지? 핵의 구속을 받는 전자니까, 구속전자야.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디 존재한다고? 여기 존재한다고. 이해돼? 전자 존재하려면 에너지 주니가 있어야 된다고 파울리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빛이나 열을 받으면은 자유전자가 되지. 자유전자가 된다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외부의 빛이나 열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남는다? 전공. 여기에는 뭐가 생긴다? 전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결정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결정을 잘 보시면은 가전자대라는 게 있지? 가전자대가 최각 전자들이 존재하는 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에너지 밴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충만대는 글자 그대로 전자가 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요 밑에 뭐가 있을까? 충만대가 있어. 여기 있는 전자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꼼짝 말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건 꼭대기 쪽에, 가전자 쪽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충만대는 전기전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가전자대는, 전기전도에 참가할 수가 있다.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으면, 그 힘이 뭐야? 빛이나 열 같은 걸 받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 올라가는 거야. 열, 빛 받아서. 그럼 여기는 전공을 남기고 여기는 자유전자로 존재하는 거지. 여기 존재 못하는 영역은 금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금지대는 뭐예요? 바로 가전자대, 전도대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의 요 간격을 뭐라 그런다? 에너지 갭이라 그런다. 그래서 실리콘은 1.1 엘렉트론, 게르마늄은 0.67, 갈륨안세나이드는 1.43 정도의 에너지 갭을 갖는다. 그러면 누가 더 온도 영향을 많이 받지? 에너지 갭이 작은 게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슉슉슉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자, 에너지 갭이라는 얘기. 에너지 갭. 그러니까 전기전도에 참여하려면 에너지 갭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전자가 원자 간의 결합을 벗어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전자가, 이 원자 간의 결합을 벗어나는 거야. 이 원자 간의 결합을 벗어나려면 최소한 에너지 갭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자, 전도대는 컨덕션, 컨덕터, 도체라는 거지. 자유전자. 자유전자라는 건 뭐야? 핵의 구속이 없다는 거야. 핵의 구속이 없는 대역의 전자, 자유전자. 걔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는 뭐냐? 바로 전도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도대, 전도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준위들이 막 이렇게 밀집돼서 몰려 있는 걸 뭐라 그래? 대라 그러는 거야, 대. 밴드.
실제는 이제 요한 라인들이 착 밀집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라인들이 생기는 거야. 결정이 되면은 이게 혼자 있었을 때는 그냥 탁 여유 있게 있지만은 결정이 되면은 이게 탁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자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는 진성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주로 시험에서 언급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고 요거는 초고주파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의 대역의 반도체다. 이렇게 이거 뭐라고? 화합물 반도체. 이거 재료가 바로 뭐냐면은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만들어. 이런 거는 이제 실리콘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만들어. 실리콘에다가 여러분들이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쓰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는 거로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는 이제 실리콘 가지고 하는 거야. 실리콘 가지고. 진성. 진성. 그래서, 엔트리직. 진성 반도체는 실리콘만 가지고 반도체로 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성 반도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 자, 진성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진성 반도체에서, 자, 알아야 될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알아야 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 자, 요 그림이 하나 있어. 잘 봐봐. 요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요거의 면적이 똑같아. 면적이 똑같아. 면적이 똑같다. 그래서 이거가 뭐냐? 전자 농도 N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전공 농도 P라 그러는 거야. 이 두 개는 항상 같아.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자 빠져나간 자리가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전공 농도하고 전자 농도를 곱한 거는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진성 반도체니까 여기다가 엔트리직 I자를 이렇게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자, 요거다. 이런 얘기죠. 자, 진성 반도체는 캐리어 농도 계산할 때 이런 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라고? 캐리어 농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식이 하나 탄생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은 여긴 전공이 하나 생기는 거야. 전자가 두 개 빠져나가면 전공 두 개 생기는 거야. 전자가 100개 빠져나가면은 전공 10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빠져나간 그게 전공이니까 홀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르미 준이라는 걸 배웠어요. 페르미 준이는 전자 존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인. 자, 전자 존재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인. 자, 전자 존재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전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지?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전자가 거의 뭐 존재할 확률이 거의 1이지? 여기 전자 존재 확률이 거의 1이지? 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자 존재 확률이 자꾸 조금씩 떨어지겠지. 왜? 빠져나가는 애도 있으니까,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자 존재 확률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자, 그러면은 전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은 어디 정도 될까요? 바로 딱 중앙 정도 될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뭐냐? 요 준이. 자, 중요한 얘기다. 요 준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컨덕션. 아니지. 이거를 밸런스라 그래. 밸런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컨덕션이라 그래. 그리고 요딱 중앙 정도 되는 요거를 페르미라 그래. 페르미 준위.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는 바로 이 컨덕션과 밸런스 준위 도에서 나누기 이한 위치에 바로 요 페르미 준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온도와 무관한 거야. 왜 그런지 볼래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자가 많이 올라가지? 전자가 많이 올라가지? 전자가 많이 올라가지만 전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인 점이 바뀌지는 않겠지? 전자 존재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뭐 2분의 1이 중간 지점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전자 존재 확률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전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응? 그게 페르미 준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 자, 요거를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C니까 NC. 응? 요거는 NV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런 식도 가능하다. EF는 E에 자, C, V 자, 잘 봐. 어렵지 않아. 2분의 KT ln NC MV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만약에 항상 이두 개는 같지? 항상 같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응?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 페르미 준위는 정중앙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문제 한번 볼까?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 전극 농도가 같다고 할때 전도대 준위를 마이너스 0.3 엘렉트론 볼트, 가전자 준위가 마이너스 0.7 엘렉트론 볼트, 페르미 준위는 얼마입니까? 그 중간이 얼마야? 마이너스 0.5 엘렉트론 볼트가 되겠지? 중간이니까 마이너스 0.5 엘렉트론 볼트가 답이다. 정답은 중간이다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식이 좀몇개 나온 거다. 그래서 요식꼭 암기해야 돼. 그리고 요 식도 꼭 암기해야 돼. 이 식은 여기서 나온 식이야. 그래서 이두 개는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고 그래서 요 식만 이렇게 돼.
온도 영향 안 받아. 이게 만약에 있다면 온도 영향을 받았겠지. 응? 그지? 근데 이게 0으로 되어버리니까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니까 페르미 주니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